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계속 창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세계 최고의 보건 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이제 제1위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여튼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곧 대면하는 수업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조명을 넣어봤습니다만 어떻게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타당성, 사업 계획서 작성 4주 차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저기 PDF로 올려놨습니다만은 그 교환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은 뭐다? 돈 놓고 돈 먹는 경영과 경제의 주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원래 그 전공은 공학입니다만, 회사를 다니면서 그 상품 기획이나 아니면 사업 기획 쪽에 많은 종사를 했고, 하면서 경영학 쪽에 상당히 목마름이 있어서 석박사를 경영을 했습니다만, 이때 항상 제가 한 1,500권 정도의 책을 봤습니다만, 결국 모든 책에서 얻은 결론은 기업은 돈 놓고 돈 먹기다. 그래서 기업은 돈 놓고 돈 먹기, 뭐 야바이나 아니면 파친코나 아니면 어떤 갬블 개념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돈과 자본, 즉 자본과 기계 아니면 노력에 의해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창출이고, 그 창출을 통해서 우리는 이익을 창출하는 게 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는 아마 그 취지를 정확히 한번 더 이해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교환을 옆에 두다 보니까 약간 쳐다보는 느낌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2페이지. 자, 순서는 가치 평가에서 고객 가치의 종류와 사례, 다음에 고객 가치의 계량화,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구조 설계, 수익 모델, 핵심 역량과 전략, 아닌 환경 분석과 대응 전략의 순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 그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만, 자, 우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혁신 역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자, 경쟁력은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는 뭐 차별적, 뭐 기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경제적, 또 가장 중요한 게그 사용의 편의성입니다.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우리 소비자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어떤 바램을 또 해결해 줄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부분을 극복시켜 주고 또는 적응해 주는 이러한 가치 편의 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사업 상품의 컨셉이 하나의 우리의 사업 계획서 안에 포함이 되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는 약 10%의 수입 자동차가 시장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수입 부품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매겨져서, 웬만한 건뭐 굉장히 비싼 가격에 우리가 차량 보수, 그러니까 수리비를 지불해 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그 부품의 원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에 들어가는 수반되는 물류비라든지 기타 등등의 비용 등이 합쳐짐으로써 우리는 많은 가격을 지불하고, 특히 수입품이라는 미명하에 들어가는 서비스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좌와 우가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우리 기업 경정비 회사의 개념입니다. 전국차 수리점포 정보 차량 장비 지시 특정 공간의 저가 이용 하고 비싼 메이커 정비소 실내승강장 공용 정비 등이 현재의 실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소비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만 20, 30대 외제차 구매자. 근데 여기서는 뭐 대상 고객을 20, 30대로 봤습니다만 특히 우리는 40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골든존의 그 소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저 외제차를 타기까지는 좋은데 아무리 그 우리나라에 뭐 소나타 정도의 차만 수리하더라도 살짝 긁히기만 해도 150, 200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운전 중에 살짝 스치는 경우가 두 번인가 아마 외제차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만은. 아, 시중에서 10만 원 많이 줘봐야 20만 원, 25만 원할걸 제가 200만 원 주고 수리를 마무리한 적이 있고 그 덕분에 제가 그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주 그 제가 그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정비 회사의 폭리도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들어오는 부품들을 수리센터에서 그 소위 말해서 이익을 남기 위해서 적당한 수리가 아니고 대폭 그냥 반품은 반발을 다 갈아버리던 본넷들 갈아버리던 이런 약간의 그 흠집도 그냥 가는 형태로 수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최근 한 7, 8년 전부터 해서 대한민국도 수입 자동차의 그 포션이 늘어나면서 수입 부품에 대한 수요 그리고 적정 가격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적정 가격화 그리고 이런 그 수리비들이 올라감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험료 인상 등이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적정한 가격 또는 싼 가격에 수입 자동차의 부품을 갈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화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법제화 과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위 말해서 현대 자동차의 순정 부품만 그 차량 정비할 때에 부품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재생 부품도 부품으로 인정해주고 그 보험 수가도 낮춰서 적용시킴으로써 합리적인 그 자동차 수리비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 요즘 기침하기도 참 어렵네요. 기침하면은 특히 공장에서 기침하면 본인은 괴로운데 남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저 녹화 중에 자꾸 기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특히 그 수입 부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많은 이제 수입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컨설팅했던 알라딘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울, 그다음에 알피테크, 빅보이 부품 등의 많은 수입 부품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전국에 그 자동차 그 수리 정비 업체에 부품이 공급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공급이 되면서 이걸 가지고 차량 정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런 고가 현상들에 최근 생겨났던 부품 회사들이 다변화됨으로써 상당히 그 부품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의 그 보험료의 그 소위 보험 수가를 적용시키는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상당히 그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회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필요성은 느끼되 이에 대한 합법성, 적합성, 합리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 가치의 구체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욕구의 충족, 다음에 불편함의 해소, 다음에 이용상의 만족감 상승, 다음 비용의 절감, 관계의 정진, 긍정적 자기 이미지 획득. 자, 이런 부분들이 여섯 가지로 그 중분류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각각 뭐 가치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욕구의 충족을 예를 들면은 뭐 결핍을 감수시킨다든지 해소시킨다든지, 그다음에 특정 상태에서의 도달, 안정과 욕망과 나름대로의 정신적 쾌감,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켜주고, 그다음에 뭐 정서적 불안감이라든지 우울한 부분을 제거시켜준다든지, 다음에 그 긴장을 완화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욕구의 충족으로서 고객 가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은 관계의 정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조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아니면 이웃과 아니면 가족들 간에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든지, 재미의 획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색함의 해소를 통해서 좀더 가까워지고 좀더 정을 나눌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긍정적 자기 이미지 획득에서 뭐 스릴을 느낀다든지, 모험, 용기, 실현,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이제 3D나 5G를 이용한 게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하나의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기기를 씀으로써 자기가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세련됨을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돋보임, 그리고 자기가 특별하다는 과시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고객 가치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우선 순위를, 고객이 원하는 가치 우선순위하고, 소위 말해서 업체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업계 최고의 품질이냐, 그 다음에 경쟁사 대비 최저 가격이냐, 아니면 빠른 납기냐, 편리한 지불 방법이냐, 공익의 가치와 참여를 만족을 극대화시키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익숙한 관계와의 편안함이냐, 그 다음에 구매 인센티브냐는 여러 가지 한 일곱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업체에서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소비자가 느끼는 것, 이걸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상당히 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객이 느끼는 요구하는 가치와 자사가 공급해 줄수 있는 가치가 갭이 크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한 여러분이 받는 금액에서 고객의 그 니즈에 맞는 가치를 충족시켜 준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원가. 잘못 공급했다가는 사업의 의미가 없게, 사업 매출인만 생기고 이익 창출되지 않은 그 이익의 존립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가능한 고객의 요구 가치에 맞춰 주되, 자, 우리가 할수 있는 베스트의 원가의 가치를 올려주는, 그리고 만약 거기에 어려우면은 우리 홍보 광고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가치의 수준을 낮춰주는, 아니면 비교적 좀 완화시켜주는, 해서 가능한 업체에서 공급하는 가치와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를 거의 클로징,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좋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가치와 구체적 제품 컨셉, 그 다음에 주요 기능, 필요 기술, 그 다음에 가치 제공 프로세스, 주요 차별점에 대한 부분을 안에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 요즘 HMR이라고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만,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 가정식 대체 상품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도 한 6년, 7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 특히 코로나19가 그 창궐하는 이 시점에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유통 쪽에 뭐 쿠팡이나 아니면은 뭐 등의 여러 가지 그 유통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적자를 면하는 대신 매출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방가공 제품이나 아니면은 조리를 그 레시피 세팅 시켜가지고 공급해주는 시스템이고 새벽 배송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적자가 보완되는 이런 그 뭐야 이런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HMR 쪽에서 보면 고객 가치는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게 고객 가치가 되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제품 컨셉은 간편한 조리로 할수 있고 바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방가공 제품의 형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관하기 좋고 그리고 바로 신선하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냉동을 통해서 어느 일정 기간을 그 우리가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주요 기능으로서는 빠른 조리와 신선한 재료 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요 기능으로서 이 레시피를 주요 명소 식당 노포 같은 데서 제공해 주는 그런 식재료나 레시피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제조사에서 아니면 가공회사에서 적당한 레시피를 이용했습니다만 이제는 유명 브랜드의 식당이나 아니면은 달인의 그 노포에서 제공해주는 레시피를 받기도 합니다. 자 필요 기술은 식품 가공 기술, 포장 기술, 유통 및 물류 기술 그리고 뭐 식품의 가공 기술은 맛, 편의성, 경제성 등이 고려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치 제공 프로세스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주요 차별점은 뭐냐? 간단한 조리가 되고 또 반가공, 반가공입니다. 이 반가공은 뭐냐면은 자 어느 정도 조리가 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받아서 바로 가공해서 뭐 소스를 뿌리든 어떠한 약간의 가미를 통해서 맛을 바로 느낄 수 있고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음식 섭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하는 부분들이 주요 차별점이 되겠죠. 주요 차별점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가정식 대체식품 HMR Home Meal Replacement를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의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기 HMR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학기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참여하는 조가 마지막 그 수학계획서 주제로서 한번 삼을 만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요. 뭐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객이 쉽게 편리하게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가 사업계획서상에 나타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가치의 개량화에서 소의 질병에 따른 PA 최소화를 그 사업화 모델로 삼았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라이브 케어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소의 질병은 단서가 그렇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대한 질병으로서 여기서는 200마리 오른쪽에 150마리가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런 200마리는 폐사가 50마리, 출혈을 150마리에서 200마리의 어떠한 케어에 대한 그 소의 숫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뭐를 통해서 진단 진단 툴, 진단 키트를 통해서 발병률을 미리 알고 사전 방지하고 치료함으로써 폐사와 치료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리 그 치료를 통해서 폐사율을 최소화시켜줌으로써 전체 비용을 최적화시키고 최소화시키자는 게 하나의 그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왼쪽에 그 폐사와 치료에 대한 부분은 소실이 63,000불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오른쪽에 우리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이러는 손실은 약 3만 6천 불로 해서 2만 7천 불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기다림의 그 현상이 아니라 대책의 현상으로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치료하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게 하나의 본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품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누구의 무엇을 채워주는 제품인가, 서비스인가, 그리고 이 기존의 것들과 차별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살 만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벌써 첫주 때부터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만족을 줄 것이냐,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이냐, 어떤 제품을 또는 상품을 공급할 것이냐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상품과 제품에 대한 구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통상 뭐 만들어진 형태가 있는 걸 상품 또는 제품이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 제품과 상품은 조금 다릅니다. 제품은 직접 만들어지는 그 물건, 이게 제품이라고 그러고, 어떤 물건을 그 사서 유통하는 그 직전의 물건, 이걸 상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또 제품과 서비스 학자들마다 뭐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영어로서는 그냥 goods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새 제품과 상품은 어느 정도 좀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차별화 요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과 서비스 차별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면은 넘볼 수 없는 기술, 독특한 제품 특성, 특별한 고객 가치, 그다음에 제품 부가 서비스, 제품의 패키지, 생산, 주문, 배달, 대금의 지불 방식, 차별화, 그 다음에 제품의 ASUG 보수, 다음에 사용 경험의 차별화 등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후기를 쓰는 부분도, 뭐 제품 사용 경험의 차별화도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모든 하나하나 요소에 어떤 특징적인 거, 그리고 그 고객이 인상을 남기고 아니면 추억거리로 아니면 경험으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우리가 상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하고 생산해서 출시하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의 활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차별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계속.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서 지금 히트를 틀어놨더니만 조금 건조합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나의 그 상품에 대한 부분을 저 위쪽에 보시면 하나의 어린 친구가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이런 상품의 광고 모델에 이걸 연예인이나 아니면 일정인을 쓰지 않고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원료를 생산하는 소년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모델로 썼습니다. 이렇게 모델비는 드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생산 현지에서 이거 원료를 사오는 현지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찍어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자, 수수료 제로 100% 모델. 전달되는 전과정과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사후정산 성공 수수료 모델 등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 이런 부분입니다죠. 자, 이게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정무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은 생산부터 쭉 수거 다음에 물건 원재료를 갖고 와서 가공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모아버리면은 우리 공정무역을 대상하는 상품의 홍보 광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가격의 비교 분석입니다. 그래서 가격 구조를 보면은 자, 왼쪽에 가격 구조가 있고, 그다음 여러분 보시면 일반 유통, 그다음에 생협, 다음에 꾸러미 농사 펀드가 있습니다만은 자, 오른쪽에 우리 설명은 뭐냐? 농사 펀드의 개념입니다죠. 자, 농사 펀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 다른 그 유통 형태를 갖는 것보다도 뭐하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고. 자, 이거는 뭐야? 우리가 그 둘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 수표. 그림 숫자 표를 나타낼 때에 그림과 표로서 정확히 다른 유통구조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 명확히 이해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구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객 가치를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부분이죠. 자, 비즈니스 모델. 가치를 생산하는 사업 구조의 프로세스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게 나인 블록 캔버스입니다. 캔버스.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유용하게, 그리고 최적의 조건을 대입시킬 수 있는 게 나인 블록 캔버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타나는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의 형태입니다만, 자, 여기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어떤 제품이나, 자, 비즈니스 모델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또 어떻게 마케팅하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뭐다?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은 실질적으로 한국이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사업계획서 쓰면서 여러 가지 그 고전적인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부분이 들어오면서 15년? 길어봐야 20년 아마 안쪽입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한 10년 전후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급격히 그 소위 말해서 활성화되었고 지금 현재는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제가 비즈니스 모델만 별도의 강의를 한 적도 있고 지금도 뭐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하고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활발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진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봤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아웃스탠딩 비즈니스 모델과 허밍턴 포스터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만은. 자, 아웃스탠딩 비즈니스 모델은 교육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독자와 수강자, 그다음 아웃스탠딩에 대한 그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화 했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뉴스 매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고가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독자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허밍턴 포스트. 허밍턴 포스트에서는 소위 말해서 기고가 그룹에서의 그 소스를 받아서 독자들한테 연결시켜주고 그에 대한 피드백의 페이를 받음으로써 이런 부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광고주를 또 모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순수 그 구글에서 나타나는 그 광고뿐만 아니고 자체 광고도 함으로써